오다라는 세 명과 오늘 나눠서 하고 가세요. 이렇게들 공부를 안 하셔서 어떡하나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 어디까지 풀었었냐면은 프린트 몇 페이지냐면 쭉쭉쭉 114페이지에 725번까지 문제 풀이했지요? 됐어? 다음 오늘 몇 번이었냐면 727번 나오면 되지. 다른 것도 있니? 질문? 없니? 그럼 727번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절대값 x-1분의 1. 자, 식전체의 절대값 씌우는 것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어느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는 놈을? 아래 있는 놈을 놓아자. 뒤집어 올린다. 그러면 얘는 식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니? 아니지요? 됐어? 그런데 얘도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것처럼 봐도 상관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예, 같지요. 왜? 위에 있는 상수 1이기 때문에 이 상수 1은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어차피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니?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 한글 뭐라고 나와있니? 형사야 일가? 직선. 그렇지. 직선. 그럼 몇 차 함수야? 1차. 직선 나오면 몇 가지라고? 기울기와 진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니? 몇 콤마면? 에헤이, 다시 이 직선이 지금 다시 직선이라고 나왔다는 건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야.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그런데 이 직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문자 누구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니? 그러니까 얘를 뭐로 묶어서? K로 묶는 거라고. K로 묶어? 잠깐만. K로 묶어. K·X·3+3. 됐어? 거기까지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직방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직선 나오는 순간 둘 중에 하나. 기울기하고 뭐 지나는 한 점 중에 몇 콤마 몇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니? 그걸 찾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반드시. 됐어? 자, 그렇다면 얘네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2점.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난대. 모든 실수 누구 값을 구하여라? K값을 구하여라.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요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두뇌 무엇을 그려야 돼?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내야 돼.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 갔지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y는 절대값 x-1분의 1은 식전체의 절대값과 똑같으니까 누구를 먼저 그린 다음에 y는 어떤 놈을? x-1분의 1을 먼저 뭐한 다음에? 그린 다음에 어느 축보다? 축보다 어디 있는 놈을? 아래 있는 놈을 뭐 해야 된다? 뒤집어 올려라. 됐나요? 자, 거기까지 빨리 갑니다. 자, 다 그렸지요? 정근선이 X는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Y는 얼마 나오고? 오케이, 잘들 기억하고 계시네. 그러면 지난 한 점 찾아서 그리게 되면 정근선 기준으로 몇 사하고 몇 사? 1 사하고 3 사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정근선 기준 3 사에 있는 놈이 뒤집어져 올라오겠지. 됐니? 그래서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절편정도는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콤마냐? 몇 콤마냐? 0 콤마 얼마? 1.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보세요. 봐라. 뒤집어 올렸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원래는 자연스럽게 인지하셔야 되지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얘는 뒤집어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안 올린 거니까 얘의 함수식은 y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 x-1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옆에 있는 그래프는 뒤집어 올린 거야, 뒤집어 올린 게 아니야? 뒤집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얘의 함수식은 y는 뭐라고 돼야 되겠니? 시작.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얼마? 1분의 1. 됐죠? 여기까지 반드시 표현을 하고 가세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당연히 그리는 게 당연한 거, 저까지 자연스럽게 찾아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찾으니까 그거를 뭐 하시라고? 먼저 표현을 하시라고. 그랬을 때 이 직선은 우리가 직방이라고 1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k를 빼서 묶으면 x-3 플러스 4해가지고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되는데 3콤마 4를 지났는데 이 3콤마 4는 어쨌든 x3인 지점은 여기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근데 y좌표 4라는 지점은 여기쯤 있을지 여기쯤 있을지 우리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아볼라? 알아볼라? 모르거든. 표현이 간냐간냐 다시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그 3,4를 확인하려면 이 함수의 x의 얼마인 3인 점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개형을 이걸 칸을 정확하게 칸칸이 자대고 그려가지고 따지는 게 아닐 거거든. 됐니? 그럼 요 점을 따지게 되면 얘는 3, 몇 분의 몇으로 표현되겠어? 3 같다느니까 몇 분의?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3,4라는 점은 당연히 요 점보다 위에 찍혀야 돼? 아래 찍혀야 돼? 위에 찍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쯤에 몇 콤마 몇이? 3콤마 얼마가? 4가 찍히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3콤마 4 찍힌 요 놈을 찍기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려서 이 함수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 에헤이, 정확하게 가자고?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 그냥 두 개야. 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하고 만나야 되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만 만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얘가 뭐 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를 또는 만난다 안 만난다 빠져야 되겠지? 그럼 두 개 만나? 이렇게 되면 두 개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면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보통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렇지. 뭐 할 때? 접할 때. 즉, 요 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곡선이 서로 모하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렇지.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걔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되면? 커지게 되면 작아지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다시.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렇게 되면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 작아져. 야, 기울기 어떤 게 더 큰 거야? 야, 이거는 연습하셔야지. 이것까지는 안 되면 어떻게 잡고 이거 공부해야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잖아.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니까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때 얘는 그러면 뭐 하는 경우를 판단을 봐야 돼? 접하는 경우를 판단해야 돼. 그럼 접하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두식을 모한 다음에 연립한 다음에 뭐 사용해라? 삼별식. 그럼 연립이니까 이때 연립을 하는 게 요 함수 힘등이랑 해야 돼? 이 함수 노랭이랑 연립해야 돼? 누구하고 연립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노랭이하고 접하는 거니까 노랭이하고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노랭이랑 연립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건 kx 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연립을 할 것이고 그러려면 좌우 양변은 그대로 뭐 시키면? 이항시키면 되겠지요? 그럼 요놈 그대로 이항시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음에 kx 마이너스 몇 k? 3k 플러스 얼마? 4 나올 거고요. 각각을 전개해도 되지만 다 그냥 묶어서 전개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전개해주게 된다면 kx 제곱에 다음 마이너스 3kx 다음 플러스 몇 x? 4x 마이너스 kx 다음 플러스 3k 다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그럼 이항시켜 정리해주게 되면 정리해주면 kx 제곱에 얘네 둘 남으니까 몇 kx? 4kx 그 다음에 얘부터 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플러스 몇 x? 4x
됐니? 그러면 얼마 빼서 묶으면 마이너스 4 빼서 묶으면 k 빼기 얼마? 1x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플러스 몇 k? 3k에 이항시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3은요. 그러면 연립했어. 그 다음 뭐 사용해야 되니? 그렇지. 판별식이 얼마? 0. 그럼 판별식 적용하게 되면 개수 짝수니까 4분이 뒤쓰게 되면 4배 k-1을 완전 제거해서 빼기 k 곱하기 다음에 3k-3 이렇게 논리가 될 것이고 요 논리 얼마가 0 나와야 돼. 그럼 몇 k 제곱 나오고 4k 제곱 나오는데 여기 몇 k 제곱이니까 3k 제곱이니까 뭐 나올 것이고 k 제곱에 마이너스 몇 k 되고 8k 나올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몇 k가 돼야 돼? 플러스 3k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몇 k? 5k. 다음에 플러스 얼마? 4가 얼마? 0.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랬더니 이 k 값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 돼. 네. 그러면 요 놈을 쉽게 해서 k가 얼마가 되는가? 4가 되는가? 또는 k가 얼마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것만 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냐면 잘 보세요. K가 4와 K가 1 두 개 나오니까 연립해서 당연히 풀었으니까 그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연립한 건 요 노랭이 그래프잖아. 근데 이 노랭이 그래프는 이거 모양 하나만 존재하니? 아니요. 뭐가 더 있어? 원래라면 몇 사이? 2사에 하나 더 있어야 돼. 2사, 4사에 그려지니까. 맞아, 틀려.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이 노랭이 그래프가 하나 더 그리면 원래는 여기에도 하나 더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랑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겠네. 표현 이해가 싸가서 이때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니? 이 접하는 거랑 요 접하는 거랑 1번, 2번 누가 기울기가 더 커? 2번 기울기가 더 크지? 됐냐 안 됐냐? 그럼 2번 기울기가 더 큰다는 건 왜? K 지난 한 점이 3,4지만 K가 의미하는 건 1차항의 개수니까 K가 뭘 의미할 거야? 기울기 의미할 거 아니야. 그러면 K가 4일 때랑 K가 1인 중에서 현재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떤 놈이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 1번처럼 접하게 되려면 기울기를 큰 거 찾아야 돼? 작은 거 찾아야 돼? 작은 거 찾아야 돼. 근데 기울기가 K값이었거든. 그럼 K가 얼마인 경우가? 1인 경우가 성립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여기까지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울기가 무슨 수일 때도 음수일 때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다 따로 만약에 그려드리게 되면 이렇게 x는 1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에 몇 콤마 몇씩? 3콤마 4가 있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아 지금 우리는 양수종만 한 건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이때는 교점 몇 개 나오게 되겠니? 3개. 그렇지. 이거 교점 3개 나와. 말 돼 안 돼? 안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떤 경우 3개가 안 나오면서 2개 나오는 경우도 봐야 되겠지. 만약에 음수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때도 교점 몇 개 나오게 되겠니? 3개 나오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 되는 경우에? 기울기 얼마일 때? 0일 때만 몇 개가? 2개 나오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됐니? 그래서 기울기 제로일 때 즉 요 놈의 식기와 그러니까 기울기 제로라는 건 K가 얼마일 때도 0일 때도 이거는 꼭 신경 써서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15페이지 질문 29번 하고요. 또 몇 번? 28번 하고요. 또 31번. 31번은 거기 나와 있는 가조건 해석 잘 하셔야 되니까 31번 별표 가조건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28번부터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위에 2개의 점 b와 다음에 a라는 놈의 식기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얘기하자. 그렇다면 28번에서 점 p라는 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다음 q라는 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절편은? x절편 y절편을 의미하겠지? 그렇다면 준서가 점 p의 좌표 구하려면 무슨 좌표 알고 있으니까 점 p에? y좌표 얼마? 0. 다음 점 q는? x좌표 얼마? 0.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됐냐 됐냐? 그러면 거기 그어진 모양을 보니까 점 p하고 q가 당연히 x축 y축과 만나기 때문에 거기 나와있는 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무슨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하고 뭐만? 밑변과 높이만 따지면 끝이겠네. 거기까지는 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려면 당연히 누구를? 점 누구를? P와 Q의 무엇만? 좌표만 찾으면 되겠지요? 됐냐 됐냐? 그럼 점 P와 Q의 좌표를 찾는데 쳐다보니까 점 A가 몇 콤마 몇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나온 것이고 점 B가 몇 콤마면 A콤마 얼마? A분의 1. 그런데 A는 뭐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AB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겠지? 계산이 지랄 맞을 뿐인 거고. 그러면 직방을 찾게 된다면 당연히 직방 찾으려면 뭐하고 뭐? 기울기와 지나는 한점 쓰면 되겠네. 그러면 지나는 한점은 A 쓰는 게 편하겠니? B 쓰는 게 편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A 쓰는 게 편할 거야.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 기울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기울기는 두 점도 쓰니까 무슨 변화량? X 변화량. 5분의 A 플러스 1분의 다음 분자는 뭐? A분의 1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분수 나왔어. 그럼 당연히 뭐한 다음에? 통분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통분하게 되면 5분의 5분의 시작 A분의 다음 A 플러스 1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분수분의 분수니까 뭐 범분수 취하게 되면 A 곱하기 뭐 A 플러스 1분의 다음에 뭐라고 표현돼 A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럼 날라가겠네. 누가 날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로? A분의 1. 그럼 기울기 나왔으니까 그 직방은 y는 a분의 1에 다음 지나는 점 누구?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쓰면 되고 이때 점 p라는 건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얼마였으니까 0인 x 절편에 해당했으니까 y에다 0을 넣어? 그러면 x값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먼저 넘어가야 돼? 마이너스 1 넘어갔겠지? 그 다음에 누구 넘어가야 돼? A 넘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 누구 넘어가면 돼? 1 넘어가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얘는 뭘로 표현되겠니? A 마이너스 얼마? 1.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됐니? 됐어? 따라 들어올 수 있겠니? 한 번 더. 점 Q라는 건 무슨 절편에 나가게 되니까? Y절편에 나가게 되니까 X에 얼마? 0. 얘는 쉽겠네. 그럼 얘 너무 쉽게는 0,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얼마?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POQ POQ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놈 식의 넓이인 S1이라는 놈의 식을 찾게 되면 밑변은 선분 누구 치면 되겠니? OP 치면 되잖아. 그럼 선분 OP니까 밑변의 길이는 그럼 뭐라고 표현될 것 같고? A 마이너스 얼마? 1 나올 것이고 높이는 성분 못 치면 되겠니? OQ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 성분 OQ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시작! A분의 1 마이너스 1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뭐 의미하니까? 좌표잖아. 좌표와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뭐라고 써져 있니? 시작!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A분의 1 됐지요. 여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S2라는 놈의 식기를 찾게 된다면 S2는 마찬가지로 밑변은 이번엔 못 치면 될 것이고 성분 P, B 다시 쓰면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그 얘기는 누구에서 누구를? A에서 누구를?
A-1을 구해버리면,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A에서 얘 뺐으니까 뭐 나와야 돼? 1 나오겠죠? 됐니? 높이는 점 누구의? B의 무슨 좌표? Y좌표니까 얼마로 표현될 것이고? A분의 1.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둘을 모한 놈에 싣기에 더한 놈에 무슨 값 구하여라? 그렇지. 그럼 최대 최소 나왔어? 뭐 떠올려야 되니? 가장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뭐? 직관. 오케이. 이제 조금 거기는 되네. 혼자 풀 때 그게 시험 문제 풀 때 나오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계속해서. 됐니? 그러면 여러분 식에서 S1 더하기 S2라는 건 어쨌든 누가 일단 공통이니까 2분의 1 공통이니까 A-1 곱하기 1- A분의 1에다가 다음 플러스 얼마? A분의 1인데 얘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알아볼라? 몰라.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전개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전개해보게 된다면 2분의 1에 전개하게 되면 A-1 다음 A-1 그대로 다 1 곱하고요. 다음 얘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1 플러스 얼마? A분의 1 거기에 플러스 얼마? A분의 1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2분의 1에 다음에 연음식에서는 뭘로? A 더하기 얼마? A분의 2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러한 함수를 우린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러면 뭐 써줘야 돼? 그렇지. 쓰라야지. 산술기야. 산술기야 쓰고 얼마 뺀 다음에 2 빼고 얼마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정답?
자를 왼쪽 부분을 지웁니다. 자, 가운데 쉬워요. 자, 나머지는 조금만 이따 정리하실 시간 또 드릴 테니까 그 다음 729번 다시 한번 더 갑시다. 요놈의 식기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는 몇 가지에 대하여 대칭이다. 시작. 세 가지. 그 셋 중에 먼저 첫 번째 정근선의 교점. 여기서 몇 콤마냐? 1,3. 됐냐, 됐냐? 다음 또? 몇 개? 두 개의 뭐? 직선.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1과 마이너스 1이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3을 지나는 뭐? 직선. 됐니?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처럼 나와 있는 문항인데 기억 미은 디귿 문항 참거짓을 확인하래. 그렇다면 기억 미은 디귿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특히나 니은 디귿 찾으려면 앞에 있는 거 이용해라. 됐니? 다음 임의로 나오는 숫자라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디귿에 보면 사각형 넓이가 자연수일 때 직선 BP의 기울기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값이다? 0과 얼마 사이에? 1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저 숫자 0과 1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찾는다 못 찾는다? 찾을 수 있다. 됐니? 거기까지 항상 머리에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함수가 놓여 있고요. X축, Y축과의 교점을 A하고 B라고 얘기한대. 즉 A하고 B라는 건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을 의미한다는 거야? X절편과 Y절편을 의미하겠지? 그랬을 때 점 누구를 지나면서 B를 모하면서 지나면서 또 점 B만 지나? 또 누구도 지나야 되니? 정근선의 교점 밑줄.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읽으셔야 된다고. 정근선의 교점 이 점이 이 유리함수의 무슨 점인데? 유리함수의 무슨 점이야? 대칭 점이잖아. 맞아 틀려? 다시 누구를 지나면서 점 B를 지나면서 유리함수의 뭐 대칭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봐라.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중간에 무슨 점이 존재하는데 대칭점이 존재하는데 이때 그러면 이 점과 대칭점을 지나는 이렇게 모양을 이으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가운데 점에서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대칭 나오겠지 무조건.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얘네들이 뭐가 될 거야? 대칭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 점 B를 지나는데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정근선의 교점인 대칭점까지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 있어 없어? 없다고 이거.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은 기울기 1 마이너스 1에서 이 그래프가 대칭이 된다라는 거고 반드시.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요건이 만나는 점을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P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점 P와 당연히 점 누구는 B는 몇 콤마 몇에 대해서? 1 콤마 몇에 대해서? 3에 대해서 뭐가 될 거야? 그렇지 대칭될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유리함수 나오면 이 세 가지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로 계속 시키죠. 계속 나와야 된다고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강요하는 걸 자꾸 머리에서 떠올리시라는 게 여러분들 내용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걸 떠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 풀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P와 B가 1콤마 3이 대칭이니까 P와 B의 무슨 점이? P와 B의 무슨 점이? 중점이 몇 콤마 몇이 된다는 거야? 1콤마 3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따져요? 아니 점 B가 무슨 절편이라고 했어? Y절편이라고 해. 그럼 점 B가 Y절편이니까 누구 대신에 얼마를? X 대신에 얼마를? 0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 B는 몇 콤마? 0 콤마 가셔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0 콤마 갖다 넣었더니 얼마가 나오게 되겠니? 마이너스 K 플러스 3 나오잖아. 그러면 중점이 1콤마 3 나와야 되니까 P는 얘하고 P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더했을 때 중점 나오니까 이 1의 몇 배가? 2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2. 다음 요 놈과 요 놈을 더했더니 얘의 몇 배? 2배 나와야 되겠네? 그럼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K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저는 암살 못하겠어요? 그러면 10만 늘어서 써. 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놈의 시계는 K 플러스 얼마? 그렇지. 이게 정피의 장벽이지.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셔야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때 보니까 기억에서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기억. K가 1이라면 정피랑 이놈의 시계가 0, 얼마로? 2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P의 좌표는 2 콤마 얼마로 4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2 콤마 4이다. 맞네요. 됐니? 다음 그 다음에 직선 누구의 기울기와 직선 누구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와 직선 누구의 기울기 AP의 기울기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럼 정 누구의 좌표도 알아야 돼? A의 좌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무슨 절편에 해당하고? X절편. 그럼 누구의 0을? Y의 0. 그럼 먼저 누가 넘어가고? 3 넘어가. 됐냐 안 됐냐? 그럼 뭐는?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분의 얼마? K 나올 것이고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누구 값 찾아야 돼? X값 찾아야 되는데 분모에 내려와 있지? 그럼 좌우 연결 못 취해버리고? 0 수치하고 됐니? 그러면 여기 얼마로 표현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5분의 K분의 나오면 얼마? X 마이너스 1. 그럼 누구 넘어가고? K 넘어가고 그 다음 누구 넘어가? 1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X는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얼마? 1.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콤마 얼마? 0.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때 우리 누구의 기울기 표현해야 되냐면 직선 AB의 기울기. 그럼 AB의 기울기라는 건 점 A 좌표 나왔고 점 B 좌표 나왔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각각의 좌표 나왔으니까 X 변화량 뭐 0에서 10 빼도 되고 얘에서 제 뺐다라고 치면 요 놈의 시계는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분의 Y 변화량 빼버리니까 얼마로? K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분수 나와서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럼 5분의 3분의 3 마이너스 얼마? K 나오게 될 거고요. 번분수니까 뭐 취해야 돼? 정리해야 되겠지? 그럼 5분의 3 마이너스 K 분의 얼마? 3 곱하기 K-3이지? 약분 대안 돼?
돼지야? 그럼 약분 되면서 뭐 남아? 마이너스 3 남아. 됐냐 안 됐냐? 다음 이번엔 누구의 기울기 찾아야 돼 성분? A, P에 뭐 찾아야 돼? 기울기 찾아야 돼. 그럼 성분 AP의 기울기라는 건 점 A의 좌표 나왔고 다음 점 P의 좌표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요? 그럼 AP의 기울기 X 변화량. 그럼 여는 식기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1 나오고 0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당연히 분수 나오면 뭐 하셔야 되고? 통분하셔야 되고. 그럼 여는 식기는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번분수 취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붙은 K 플러스 3에다가 3배의 마이너스 붙은 K 플러스 3. 그러면 각각 날라가니까 얘는 얼마? 3 나오겠네. 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요놈의 식기를 2를 뭐하라 그랬어? 더하라며. 더하면 얼마? 0. 됐냐 안 됐냐? 됐니? 깔끔하게 이거는 뭐 나눠 떨어지네. 다음 마지막 D가 사각형 PBAQ의 무엇이? 넓이가 뭐가 될 때? 자연수가 될 때. 그러면 사각형 PBAQ를 따지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 사각형이잖아. 됐냐 되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사각형의 넓이를 직사각형 이런 거 빼놓고는 바로 구한다? 아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임의의 사각형은 뭘로 쪼개라? 삼각형으로 쪼개라. 됐니? 그럼 삼각형으로 쪼개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쳐다보니까 요만큼 삼각형이 뭐했다고 봐도 돼. 날라갔다라고 봐도 되겠죠. 편할 때로 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뭐 가장 기본기 삼각형으로 쪼갠다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는 게 제일 그나마 편하겠네.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려면 요놈 식기는 얘는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이성분의 길이 나오겠지? 높이는 점 누구의? B의 무슨 좌표?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점 B의 Y 좌표 요게 높이 나올 테니까 요때 점 P가 2, 얼마? K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몇 콤마? 2, 얼마? 0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2, 0에서 점 A 어디 갔니? A 요 놈식을 뭐 해주면 돼? 얘를 뭐 해주면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빼게 된다는 건 그대로 요 놈식이 빼게 된다면 2에서 빼주게 되면 2 플러스 뭐요? AH? H야? 이거 Q야? Q야? 성분 AQ라는 건 여러분 시키는 2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얼마로? 3분의 K 나올 거고요. 다음에 높이. 높이는 이때 그러면 얼마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비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럼 뭘로? 3 마이너스 K 나오겠지요. 됐니?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다음 통분하니까 3분의 K 더하기 얼마? 3에다가 곱하기 3 마이너스 얼마? K 한 개. 이게 첫 번째 삼각형 넓이고요.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 그럼 여기서 밑변 누구 쳐야 되겠니? 밑변 누구 쳐야 돼? 밑변 누구 쳐야 되는 게 제일 속편해? P. 그렇지. Q. 높이는 그럼 점 누구에서? 점 P에서 때? Q에. 어? 다시 밑변 누가 제일 편하지? 두 번째 요 삼각형에서? PQ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높이는 점 누구에서? B에서. 맞아 틀려? 아니 아들아, 삼각형 나오는데 이게 밑변이면 높이는 나머지 점에서 수선해 말일 거 아니야 무조건. 이게 갔냐 안 갔냐? 왜 자꾸 그 기본기를 자꾸 신경 안 쓰시냐고 고등학생이. 그러면 점 누구에서? B에서 누구의 성분? PQ의 무슨 발? 수선의 발. 그러면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요 높이는 얼마 되는 거니? 다시 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건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가 똑같아? 아니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똑같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얘기하자. 좌표 통명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보는 연습. 자꾸 이거 노력을 하시면 보이는데 그 노력을 겁나게 안 한다고 니들은. 하셔야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 그 동일해. 그럼 이 성분의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에? 뭐? 자, 그러면 얼마? 그렇지, 이 나오셔야지. 그럼 밑변은 이때 얘니까 점 누구의? P의 무슨 좌표? y좌표랑 동일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은? 사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2 곱하기 다음 얼마? K 플러스 3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둘을 뭐 한 개? 더한 개. 이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사각형 P, B, A, Q의 무엇이? 넓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더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쌤 이거 약분하면요. 아니 어차피 이거 넓이 더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 넘어시기는 누가 공통이니까 2분의 1 공통이니까 뭐 해줘야 돼? 아예 처음부터 통분하고 시작해야겠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얘는 2분의 1 빼서 묶어내게 된다면 3분의 이놈은 뭐 9 마이너스 뭐에다가 K제곱에다가 단 이놈의 플러스 얼마? K 더하기 얼마? 3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이놈의 식기는 2분의 1에 다음에 5분의 3분의 다음 이놈 정리하게 되면 몇 K? 3K 다음 9,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몇 K? 3K 플러스 얼마? 18.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이 해갔니?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결국에 정리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몇 분의? 몇 분의? 6분의 다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몇 K? 3K 다음 플러스 얼마? 18. 요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얘가 싸가서 이게 무슨 수가 된대? 다시 얘가 무슨 수가 된대? 자연수가 된대. 다시 제가 무슨 수가 된대? 자연수가 된대. 그때 직선 누구의 기울기 찾으라고 그랬어? BP의 기울기. 그럼 얘 직선 BP의 뭘 찾으면 기울기를 표현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직선 BP의 기울기라는 건 BP의 기울기 점 누구와 B와 P 9에 낮지요? 그럼 얘는 뭐분의? 2분의 다음 K 플러스 3에서 누구 빼면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3 뭐 해주면 돼? 빼야 되겠지? 그럼 쟤 빼게 된다면 누구 남아? 2K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는 뭐? K 나오겠네. 됐어 안 됐어? 즉 저 숫자가 무슨 수가 되게 하는 자연 수가 되게 하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제가 자연 수가 되게 하는 누구 값을 찾아라? K 값을 구해라. 찾아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때 쳐다보니까 우리가 통분을 해놓고 쳐다보니까 이러한 분수식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자연 수가 나와야 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이 분자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이게 분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분자가 뭐의 배수다? 그렇지. 6의 배수 나와야 되겠지. 얼마일 때? 6일 때. 다음 12일 때 또 18일 때.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근데 이 분수 쳐다보니까 이미 통분이 돼 있는데 분모가 항이 몇 개야? 분모가 항이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분수식 정리 어떻게 해라? 찢어. 그렇지. 찢어도 되잖아. 왜? 18이 약분 되니 안 되니? 되니까 굳이 다 보지 말고 얘를 쪼개게 되면 6분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라는 놈의 식기가 표현이 가상가서 플러스 여기 얼마? 3이 한 개 무슨 수? 자연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얘가 무슨 수가 나오는 계열이 자연수 계열에 대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자연수일 필요는 없지요. 얘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0과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또 마이너스 얼마? 2 이해 갔냐 안 갔냐? 거기서부터 가질 거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문제에서 누구의 범위를 줬어? K의 범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래? 0과 얼마 사이래? 3 사이래.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문제에서 제가 K의 범위 0과 3 사이라고 제일 처음부터 주고 시작했잖아.
됐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 어떻게 따져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럼 결국에 요 식이 어떤 숫, 자연수,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갖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6은 어쨌든 상수고, 분자에 나와 있는 게 문자 누구에 대한? 몇 차? 그렇지. 그럼 2차 함수의 함수값 보란 얘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봐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니? 그래프를. 그렇지, 그려야겠지. 다시, 무엇을?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려야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y는 어떠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몇 k? 3k라는 함수를 그리는데, k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3까지만 그려야 되는데. 깔끔하죠? 얼마나 친절해? 아랫볼로, 위로 볼로. 그렇지, 위로 볼로. 근이 뭐하고 뭐 남아? 0과 3 나와. 근데 0과 3 사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 분자에 있는 놈이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럼 뭐 가질 수 있어? 뭐 가질 수 있어? 분자에 있는 값이 6, 그 다음 얼마? 12. 이런 게 얼마 같겠죠? 0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됐냐 안 됐냐? 근데 요 2차 함수가 y는 이렇게 표현됐다고 2차 함수 나오면 당연히 무슨 축? 대칭 축. 그럼 대칭 축 나오니까 여러분 식에서 x 얼마인지죠? 아 k 얼마인지죠? 2분의 3인지죠? 그럼 2분의 3일 때 함수값 확인하게 되면 2분의 3콤마 다음 갖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분의 9니까 얼마? 얼마 나오냐면 4분의 9 나와야 되지. 표현 이해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을 6으로 나눈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6분의 한 요 숫자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자연 수가 나와야 되니까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이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니? 너무 계산 틀렸나? 조금 2분의 1 묶었어. 어? 어디가? 어디가? 2분의 1 묶고 나서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시즌에 다 틀렸네. 2K 플러스 그러면 6K에 다음에 13이니까 얼마? 27. 아우 짜증나네. 그러면 여러분 시키는 아우 어쩌면 값이 자연수 값이 안 나오더라. 6분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얼마? 27. 그러면 얘는 쪼갤 필요가 당연히 없겠네요. 쪼개봤자 상수항이 6분의 27이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y는 이제 어떤 함수 그려내야 된다는 거야? y는 시작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몇 k? 6k 플러스 얼마라는 27이라는 함수를 그려내는데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0과 얼마 사이에? 3 사이에 그려내야 되고 이 값이 무슨 수?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값은 얼마 얼마 얼마가? 6 다음 12 다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얘는 현재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빼서 먹으면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7이니까 9, 3,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다 무슨 볼록이? 위로 볼록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 여기가 얼마? 9, 다음에 k축 나와 존재할 거고 다음 무슨 축 존재해야 돼? 대칭축 존재해야 돼. 누구는? k는 얼마? 3. 근데 K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였으니까? 3까지였으니까 이렇게 위로 여기 모양에서 굳이 오른쪽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K 얼마인 생각부터 여기 때 지점만 잡아내면 되겠죠? 뭐 적당히 여기쯤 K 제로 잡게 된다면 0, 얼마로? 27 나오겠네. 됐냐 안 됐냐? 다음 요값 찾게 된다면 얘는 3 콤마 하고 확인하게 되면 3 갖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27 그럼 얘는 얼마로?
30은요. 요렇게 표현 되겠네. 됐니? 다음. 둘 다 흰둥이니까 여기가 흰둥이, 다음에 여기도 무슨 둥이? 흰둥이. 요렇게 나와 있겠죠. 됐니? 그러면 이 값이 분자에 나와 있는 요 이차함수가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7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36보다 뭐야? 작은 누구의 배수 찾아야 돼? 6의 배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해봤어? 그럼 27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6의 배수 찾게 된다면 요 공식에는 얼마 나오는 경우? 얼마? 30. 하나밖에 없지?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 분자에 나와있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7, 이 새끼가 얼마 될 때? 30이 될 때 6분의 30 해가지고 자유수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요 놈은 정리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6k 다음에 플러스 얼마? 3은 0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누구 값 찾아라? k값 찾아라. 인수분에 대한 돼? 안 돼. 그러면 보통 뭐 넣어야 돼? 근의 공식 판별적 확인하고. 근데 근의 공식 넣는 건 귀찮으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속편하게 완전제곱식으로 푸세요. 이해갔어? 나중에 고3 때도 웬만하면 근의 공식보다 완전제곱식 갖다 넣는 게 편합니다. 완전제곱식 갖다 넣으면 k 뭐에? 3에 완전제곱의 우변이 얼마? 9부터야 되고, 넘어오니까 얼마로? 6 넘겠지요?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여기까지 이해한다? 안 간 사람? 없어? 그러면 여기서 K-3은 시작! 불마. 그렇지. 그러니까 K는 누가 되든가 3 플러스 누구든가 루트익이든가 3 마이너스 얼마인데 루트익인데 이 중에 누구 나와야 되니? 케니의 몸이 어디야? 0과 3 차이잖아. 누가 해야 돼? 아니 봐도 3보다 어딨어? 작은 쪽에 존재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시작하고. 자, 다음 몇 번 할 거냐면 731번. 자, 유리함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 나 조건. 일단 나 조건 먼저. y는 fx의 그래프를 무슨 이동하면? 평행 이동하면 y는 누구의 그래프와? x분의 3의 그래프와 뭐한다? 일치한다. 그럼 평행 이동하면 일치한다는 건 당연히 이건 무슨 소리야? 얘는 누구 값이 똑같아야지 평행 이동하면 일치할 수 있어? K값. 맞아 틀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주어진 유리함수 fx의 누구 값을 구해봐야 돼? K값을 구해봐야 되겠지? K값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라고? 누구 나누기 누구? 분자 나누기 분모. 하셔가지고 K값 빨리 구합니다. 시작. 케이값 다 나왔죠? 케이값 얼마 나오니? 2a 플러스 b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 다음 이제 가조건. 자, 가조건 f 인버스 x 즉 f의 무슨 함수? 역함수는 하고 오른쪽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읽어. 시작.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렇다면 다시 얘를 f
F 합성 X 마이너스 4라고 읽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다음 얘를 기초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시작. X가 그렇지. 그거랑 합 마지막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요. 합성돼 있는 함수식이 몇 차식이면서 1차식이면서 개수가 얼마라면 뿔마 1이라면 무슨 이동할 수 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럼 얘 무슨 이동? 평행이동 해석하면 되겠지. 즉 요 전체식을 해석하면 얘는 함수 y는 fx란 함수를 어느 축으로? X축.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4만큼. 다음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 그렇지. 4만큼 뭐 시킨 함수? 평행이동 시킨 함수인데, 이 평행이동 시킨 게 누가 되는 거라고? F의 무슨 함수? 그렇지. 역함수라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특히나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누구를 이용을 해라? 점근선의 무슨 점? 교점 이용해라. 그러면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 나오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면 A 콤마 얼마? 2 나오는데, 그러면 이 F 인버스 X의 점근선의 교점은 얘를 무슨 대칭 시키면 되기 때문에 Y는 X 대칭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 2 콤마 A가 될 것이고, 그걸 X축으로 얼만큼 FX를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당연히 무슨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이동 되겠지요? 얘가 그러면 몇 콤마 몇으로? 시작. A 플러스 4 콤마 다음 마이너스 2. 되냐 안 되냐? 그럼 얘네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 표현이 얘가 쌓아서, 그러면 결국에 A 더하기 4가 A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근데 2A 더하기 B 얼마나? 3 나오잖아. 그럼 B값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됐니?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자, 74페이지 질문이요. 74페이지 질문. 74페이지 언니 없으시면 넘기셔서 75페이지 질문 29번이요. 오케이. 요거 별 2개에서 3개. 요거 꽤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음 28번. 몇 번? 28번. 28번 하고요. 또 언니 자 28번 29번 2개 보겠습니다. 28번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모여라 골라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곡선 y는 fx는 기어. 다시 한번 더 긴 얘기는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자 fx y는 마이너스 5와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맞아 틀려? 왜 무슨 선이니까? 무슨 선이야? y는 마이너스 5가? 정근선이니까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니야? 기억은 당연히 해결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다음 near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0부터 8까지일 때 y는 어디 위에 있는 점에서? g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무슨 수인? 정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그럼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 그럼 니은을 확인하려면 y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gx의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몇 콤마 몇을 기준점 잡으셔야 되고 마이너스 1콤마 0 잡아야 되고 다음 어느 쪽? 어느 쪽? 마이너스 1콤마 0 잡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나가야 돼? 오른쪽 나가야 되고 다음 어느 쪽? 위쪽. 됐냐 안 됐냐? 아이 그리라며. 됐어 안 됐어. 자꾸 기본기 자꾸 잡으셔야 되니까. 그런 요 모양으로 나가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gx가 y는 뭘로써? 루트 x 플러스 1로써. 그렇다면 요 넘어치기에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니까? 0부터 어디까지니까? 8까지니까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잘라야겠지요? 표현이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요 넘어치기는 0, 얼마에 해당하는 점이 될 것이고
1에 해당하는 점이 되고 얘는 몇 콤마 몇에 해당하는 점이 되는데 8콤마 얼마? 8콤마 얼마에? 3에 해당하는 점이 돼? 근데 0에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8에도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러면 0부터 8까지니까 요 그래프 이 부분만 보면 되겠지? 요 농식기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무슨 수인? 정수인. 그럼 Y좌표는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1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3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1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GX가 어디까지가 되는 거지? 3까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정수점 몇 개 나오게 되겠네? 그렇지. 3개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됐냐? 그냥 끝인 겁니다. 다음 D급. 곡선 Y는 FX, Y는 누구와? GX와 직선 X는 누구? 0. 다음 X는 누구? 8. 그 다음 얘를 둘러싸인 역에게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무슨 수인? 정수인. 밑줄.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무슨 수인? 정수인. 밑줄. 디귿 모양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가면서 틱틱틱틱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둘러싸인 영역의 X좌표와 Y좌표가 무슨 수인? 정수점 따지라 그랬지. 그 개수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럼 가장 기초는 전부 다 따진다. 이해 갔어? 갔어? 다시 전부 다 뭐하라고? 따지라. 전부 다 따지라는 거 한마디로 다 세보라는 거야. 기본은.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정수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뭐 하시는 거라고? 세라고. 그냥 전부 다 세는 거라고. 이해 갔니? 세는 방식의 조금의 팁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기본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해라? 세라. 이해 갔어? 갔어? 하나씩 다 세는 거야. 기본은 무조건 세는 거야. 이해 갔니? 고3 때도 세는 겁니다. 고1도 세고요. 고2도 세고 고3도 세요. 다 됐지요? 그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세냐의 싸움인 거니까.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곡선 다음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각각의 그래프를 뭐 해봐야 돼? 다 그려봐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fx 그리려면 무슨 선이 나와야 되고 정근선이 뭐뭐 나와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 다음 y는 마이너스 5. 다음 진화는 뭐 따져야 돼? 한 점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화는 한 점 따지게 된다면 요 농식기는 몇 콤마? 0, 얼마? 마이너스 4 진화할 테니까 정근선 기준으로 몇 사하고 몇 사? 1, 4와 3, 4. 그러면 어쨌든 1, 4와 3, 4 진화한 0, 마이너스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 됐니? 3, 4 쪽에는 얘는 현재 이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x 얼마? 0, x 8 있어야 되니까. 됐니? 다음 두 번째 연호무식기가 fx인데 gx 그래프는 우리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요 농식기가 그려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gx 됐지요? 다음 x는 얼마인 직선? x는 얼마인 직선? 0인 직선. 다음 x는 얼마인 직선? 8인 직선. 2로 모한, 8로 모한 둘러싸인 뭐? 영역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셔가지고 영역 색칠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영역 적당하게 빗금쳐서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은 저한테 손들으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혼자서 우리가 그림에서 따질 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응. X는 얼마의 직선? 지금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됐어? 빗금 쳐서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우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여기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 이제 넌 내가 두 개 그려줬으니까 나머지 빨리 찾아. 용이요. 니네 무슨 못 그려도 내가 이건 그려줬잖아. GX까지는 그려줬잖아. 혼자 그건 찾아야 돼. 이거 못 그려도 당연히 찾으셔야 됩니다.
되니까 자꾸 시키는 거라고, 이거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깨우치셔야 되는데, 왜 꼭 큰 소리가 나와야지 하냐. 됐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영역 안에 속하는 무슨 점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 정수점의 개수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정수점의 개수는 반드시 뭐 하라고? 세. 이해했어? 다시 뭐 하라고? 세. 다시 뭐 하라고? 아따, 참, 겁나 안 쳐다보고 앉아있네! 진짜. 참, 말 안 들으시네. 좀 봅시다. 설명할 때. 좀 보시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 너무 반복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잘못된 방향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좀 들으시라고. 니 꼴리는 대로 공부할 거면 차라리 때려치고 니 꼴리는 대로 살든가. 하라는 건 겁나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점수 안 난다고 우울해만 하고 앉아있어. 고집은 겁나 세가지고 고집 꺾어야지. 한번 한 학기 넘게 겪어놨으면 꺾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러면 이 정수점 세일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둘러싸인 영역에 각각의 만나는 교점들의 좌표를 먼저 찾으라는 거야. 얘네가 어떤 정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값들이 y, x값, y값이 정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부분에 각각의 끝점들, 예를 들면 요 점. 하나. 또, 어디? 고, 밑에. 또, 어디? 요, 밑에. 또, 어디? 저, 위에. 이해 갔어, 안 갔어? 먼저 찾고 시작하시라는 거야. 표현이 간지 안 간지. 먼저 뭐하고 들어가라고? 찾아놔야지 편하다는 거야. 직접 셀 때는. 당연히 직접 세는데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이 짓을 하나라는 건 아닐 테니까 이해 갔니? 이 점을 찾으라고. 좌표 찾으세요. 이거 내신 시험은 분명히 정수점의 개수 세는 게 나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와요. 자, 다 찾았지요? 자, 이런 점 몇 콤마 몇? 0 콤마. 1. 다음 요점 몇 콤마면? 0 콤마 마이너스 4. 다음 몇 콤마면? 8 콤마 3. 다음 몇 콤마면? 8 콤마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얼마? 9분의 1. 됐죠? 아, 굳이 계산하면 안 돼. 정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 따졌을 때 이제 보는 연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곡선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하더라도 아, 0,-4에서부터 여기 8,-4까지 정수점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아 틀려. y좌표 다 얼마로? 마이너스 4로 뭐한 거야? 동일한 거잖아.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이 정수점의 개수를 셀 때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이 X좌표를 할 것이냐 Y좌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조금 선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 이해했어? 이게 문제마다 조금 다르거든. 근데 보통 무리함수나 다음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엔간하면 Y좌표가 편해요. 100%는 아닙니다. 엔간하면. 무리함수는 어지간하면 Y좌표가 편해요.
이해갔니? 근데 분수함수까지도 n가 나면 y좌표가 편해. 그 얘기는 y좌표 얼마는 마이너스 4 동일한 지점까지 다 따지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y좌표 마이너스 4 따지면 이 안에 있는 무슨 좌표들만 보면 돼? x좌표만 보면 되잖아. 그럼 x좌표가 누구부터? 0부터 어디까지? 8까지지. 그러면 몇 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지. 개수의 기본은 항상 누구부터? 1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y좌표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니까 여기 y좌표 얼마인 경우가 있겠어? y좌표가 마이너스 얼마일 때? 3일 때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도 y좌표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때도 몇 개? 아홉 개. y좌표가 그 다음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도 몇 개? 아홉 개.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1, 다음 또 0, 다음 1.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겠지. y좌표가 해가지고 1까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몇 개? 아홉 개. 그럼 현재 요만큼 영역, 이 직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면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니까 얘는 총 몇 개인 거야? 여섯 개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 여섯 개가 각각 몇 개씩? 아홉 개씩 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9에서 얘가 얼마로? 54개가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결.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y좌표가 요 놈을 시키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마이너스 4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수점을 보면 기준은 y좌표로 가시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y좌표가 마이너스 5인 정수점은 더 있어? 없어? 없어. y좌표 마이너스 5 정근선에서 여긴 더 그럼 존재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보시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 요놈을 시켜서 그럼 이제 y좌표가 얼마인 경우 봐야 돼. 1 넘어서 어디까지? 3까지 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좌표가 얼마일 때를 봐야 되니? 2일 때를 봐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y좌표가 얼마일 때를 2일 때를 따지는데 그럼 y좌표가 2일 때는 어쨌든 여기점은 8, 얼마니까 2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누구의 점에? 이 점에 무슨 좌표 알아내면 돼? y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좌표 할 수 있어? x좌표 찾아야겠지요? 그러면 얘 y좌표인데 함수식이 뭐야? 루트 x 플러스 1이었잖아? y좌표 2야. x좌표 얼마? 3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얘 갔어? 갔어? 됐니? 그러면 x좌표 3 나오니까 이건 3부터 어디까지? 3부터 어디까지? 8까지. 3부터 8까지면 몇 개? 다시 3부터 8까지 1부터 어디까지 해서 8까지 해서 1부터 어디까지를 2까지를 3부터니까 3 들어가면 3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1부터 어디까지 해서 8까지 해서 1부터 어디까지를 2까지를 뭐 해라? 빼라. 무조건 1 기준이라고 제발 좀. 됐냐 안 됐냐? 무조건 개수 시작 1부터 무조건 따지기 습관들이라니까. 중간에 3부터도 27부터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서 y좌표 몇 개? y좌표가 2일 때 몇 개 여기가? 6개 나오겠지. 됐니? 그럼 y좌표 2일 때 6개 나와? 그 다음 y좌표 마지막으로 얼마일 때 확인해야 돼? 그렇지. y좌표가 3일 때 몇 개? 한 개. 그러면 얘네들 하나 둘 셋을 모으면 더하면 끝나겠지요. 표현 됐어? 그래서 다시 무슨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한다? 세는데 그때 기준을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시대. 됐니? 지금 아마 이번 기말고사는 n가 나면 전부 다 무슨 좌표를 기준으로 잡아라? y좌표. 2차 함수가 나오면 그건 x좌표를 잡아야 돼. 그게 표면. y좌표 쪽이기보다. 이해 갔니? 이 x좌표 기준은 몇 차 함수일 때는? 2차 함수일 때는 x좌표 기준이 훨씬 편합니다. x1, x2, x3 이렇게 잡아내는 게. 이해 갔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리함수나 분수함수가 나오면 y좌표 기준으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찾으려면
당연히 만나는 네 개의 무슨점을 꼭지점을 먼저 모아놓고 찾아놓고 따지시라고 편한 거부터 예 갔어 갔어 직접 센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조금 더 편하게 잡으려면 얘네들을 찾아놓고 무슨 좌표 기준으로 Y좌표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내신 시험에 이거 성적보다 잘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정답 자, 제일 왼쪽 문 하나 지워도 되겠지요? 제일 지웁니다. 필기하시는 한 2분 정도만 먼저 더 드릴게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829번. 자, 요 놈의 새끼 접근하는 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는 동점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무슨 점 건드려라? 정점. 다음 곡선 위의 점과,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야. 아, 곡선 위의 점과 다음에 이 점 P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접하는 직선 아주 좋습니다. 무조건 이게 나중에 이상형일 때까지 계속 써본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접하는 직선일 때? 다시. 다시 얘들아, 이거 공식처럼 얘 외우셔야 된다니까. 이건 너네가 평상시에 못 떠올리니까. 다시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 뭐 할 때? 평행한 접선. 그러니까 곡선 위의 동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점 P에서 무슨 선을 그었을 때, 무슨 선을 그었을 때 수선을 발내리면 계산되는 식이 있고 안 되는 식이 있어. 너네는 못 구해. 다시 잘 들어. 얘 곡선이지. 얘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이야. 학교 풀이나 시중교재 풀이나 나중에 2학년 3학년까지 넘어갔을 때도 수선에 발을 내려서 푸는 문제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 이해갔니? 근데 수선에 발을 놓고 이걸 내려서 풀다 보면 점과 모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 점직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계산을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너네는. 이해갔니? 다시 뭐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을 못해. 식 자체가 계산을 못하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니들이. 때에 따라서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식들이 반드시 나와.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그러니까 다시 곡선 위의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점, 이 곡선, 이 직선과 모한, 평, 행, 한, 모, 접선. 다시 모. 다시 모. 다시 모. 공식처럼 나와야 돼, 이게, 계속.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다시 모. 다시 모. 한 번 더. 그러면, 이 곡선에 이 직선과 모한, 평행한 모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무슨 점이, 접점이 누가 되는 거라고? 점 P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때 이 최소 거리는 이 두 선에 뭐 구하면 돼? 거리 구하면 끝이겠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자, 다시 갑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누구 길이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어? A, M, 길이에 뭐 구하라 그랬니? 그러면 AM이니까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근데 점 M이 어떻게 그려진대? 점 M이 어떻게 만들어진대? PQ에 중점이야. P 정점 동점. P 정점 동점. 동점. Q 정점 동점. 동점. 됐냐 안 됐냐? 먼저 문제 내용 익히고 가셔야 된다니까. 다시 P 정점 동점. 동점. Q 정점 동점. 동점. 그러면 동점의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N 정점 동점. 동점. 맞아 틀려? 그러면 봐. 이 문제가 힘든 이유는 다시 A는 정점 동점. 정점. 그럼 AM 길인데 얘 움직이지. 그럼 얘 움직이는 걸 잡아내려면 누구하고 누구 잡아내야 되니? P하고. Q 잡아내야 되지. 근데 P하고 Q 둘 다 움직여와 가만히 있어? 움직여. 이게 문제인 거야. 움직여. 됐냐 안 됐냐? 움직여. 그러니까 동점이 현재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우리가 보통 하는 문제는 이렇게 있고 여기 동점 나오면 삼각형 나왔을 때 A, B, P
P하면 여기서 이거 중점이고 P가 동점이고 A하고 B는 무슨 점? 정점결로 들어가는 거거든. 즉 여기에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동점 몇 개가? 한 개 나오지. 그 얘기는 무엇이 변수가 몇 개? 하나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은 기본적으로 변수 몇 개짜리로 간다. 한 개짜리 간다가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다변수는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뤄. 독특한 변수 빼놓고는 안 다뤄. 그럼 여기에서도 얘 동점이잖아. 그럼 변수 몇 개짜리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개짜리가 안 돼. 맞아 틀려? 얘 동점이기 때문에 이게 동점이 되는 거지. 동점 세 개야. 이건 아니야. 둘 잡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했냐 안 했냐? 그렇다면 이런 식에 대한 게 지금 쳐다보니까 무슨 선 나와 있고 곡선 나와 있지. 그다음 얘는 뭐야? 직선이지. 그러니까 이건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왜? 동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보면 안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기본은 우린 변수 몇 개짜리? 한 개짜리 다는 게 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따로 본다는 건 다시 다 여기 곡선 있잖아. 곡선 있고 여기 뭐 있어? 직선 있지. 그럼 이때 점 P와 이 직선까지 거리에 무슨 값 구하려면? 최대치도 구하려면 언제? 평행한 접선. 그럼 점 누구에서? P에서 무슨 선을 구했을 때? 접선을 구했을 때 그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 접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가끔 이거를 학교에서 정말 갑갑하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도 있어. 하지마! 하지마. 다시 얘기한다. 하지 마세요. 해도 되기는 해. 근데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갔니? 그러면 무조건 풀어지는 하나만이라도 익히라고. 너는 지금 답은 안 되니까. 무조건 계산되는 하나만이라도 익히라고. 그게 2차 함수를 쓰든 곡선을 쓰든 뭐 유리함수를 쓰든 뭘 쓰든 딱 하나야. 무슨 접선. 그렇지. 그게 끝 하나라고 그건. 고3 때까지 그거 하나로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3년 내내 써먹을 거 하나 익힐래? 1학년 몇 명 문항에 적용되는 거 익힐래? 단순하게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고 이거 익히라고 얘기한 거 하시라고 제발. 아니 3년 내 써먹을 거 한 방에 알려주는데 왜 자꾸 이상한 딴 길로 가고 앉아있어? 가뜩이나 공부들도 열심히 하면서. 됐냐 안 됐냐? 다시 점수 누구에서? P에서 무슨 점 구웠을 때? 접선을 구웠을 때.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점 P에서 무슨 선 구웠을 때? 접선을 구웠을 때 걔가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럼 그 얘기는 보세요. 어쨌든 요렇게 점 P가 그러면 이쯤 잡혀서 얘가 지금 잡혔을 때 평행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같아 달라. 같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다 즉 성분 PQ를 우리가 잡아냈을 때는 Q의 위치는 어디가 됐는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때 요 놈의 식기를 이렇게 잡아내게 된다면 요 길이가 중간에 저 여기가 Q라고 치면 PQ의 중점 M이 있을 테니까 M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나와? 무조건 최소가 나와. 맞아 틀려? 표현 됐냐 안 됐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M길이잖아. 이 길이가 뭐가 나와야 돼? 최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최소 나온다는 건 단순하게는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라는 겁니다.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무슨 말을 내렸을 때? 그럼 이게 무조건 최소 거리죠. 맞아 틀려? 이게 무조건 최소 거리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최소 거리와 요 최소 거리를 그대로 뭐 해버리면? 더한 게 AMM 최소값이겠죠. 표현이 얘가 싸봤어. 이게 무조건 최소값일 거 아니야. 쌤 Q의 위치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어도 돼. 왜? 요 M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얘네 둘의 무한선 평행한 무슨 선을 긋게 되면 접선을 긋게 되면 Q의 위치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Q의 위치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M점은 이 선상에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 내렸을 때
수성에 달려있는 게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구해버리면 더하는 게 무조건 최소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어떻게 됐을 때 깔끔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를 원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니? 그러니까 한 방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잡아낼 수는 없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동점 동점을 잡아야 이동점이 잡히니까. 이해 갔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이 직선까지의 최소와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직선과 곡선까지의 최소, 각각을 우리는 항상 구해왔으니까 그 둘을 뭐 해놓은 거야? 짬뽕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점 누구에서부터? A 몇 콤마 몇에서? 0 콤마 몇에서? 4 0 콤마 8에서 다음 직선 누구까지? Y는 누구까지? X 플러스 2까지의 무슨 거리를 먼저 찾으면? 최소 거리를 찾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얘 식칙 고쳐야 되겠지? 시작. 누구?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얼마? 0 나올 거고요. 고치게 된다면 5분의 루트 2분의 절대값 갖다 넣으니까 얼마로? 6. 그럼 얼마? 3루트. 이게 우리가 점직 사이의 거리 했던 거고, 다 인지해야 될 건 이 직선과 이 곡선 위의 점과의 무슨 거리? 최소거리.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누구에서? P에서 뭐 그었을 때? 접선 그었을 때 이게 어떤 접선이 돼야 된다? 평행한 접선. 됐냐 안 됐냐?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럼 무리함수에서 유일하게 판별식 쓸 수 있는 건 뭐 할 때만? 접할 때만. 그러면 y는 어떤 함수와? y는 루트 몇 x? 2루트 몇 x? 2루트 x? 됐니? 얘라. 다음에 얘는 뭐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커브는 직선에?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만 알고 있으니까 y는 누구와? x 플러스 뭐? k 그냥 임의로. 둘을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판별식이 0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연립하게 된다면 2 루트 x는 뭐? x 더하기 k 나오고, 풀려면 좌우 연변 당연히 뭐? 제곱. 그럼 x 제곱 플러스 몇 kx? 2kx 플러스 뭐? k 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몇 x? 4x는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 빼서 묶으면 k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 제곱이 k 제곱 제로 나올 거고요. 판별식 제로 돼야 되니까 얘는 계수 짝수 짝수 판별식 써서 k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5 제곱이 k 제곱이 얼마로? 0 나와야겠죠? 그럼 0 음식에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얼마? 4라는 게 얼마? 0. 그럼 k는 얼마? 1. k가 1이 나왔다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x 플러스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x 플러스 1과 다음에 y는 누구하고 해? x 플러스 2 사이에 뭐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리 구해야겠죠.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동일하게 뭐하라고? 점하라고 해? 잡으라고 했잖아. 맞아 틀려? 그럼 몇 콤마 몇에서? 0 콤마 얼마에서? 2에서. 됐냐 안 됐냐? 그럼 아 0 콤마 예? 난 이거 한 거야? 난 이거 한 거야? 우리는 이거 했지만 됐니? 그럼 0 콤마 1에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2는요? 됐니? 그럼 얘는 5분의 루트 얼마 분의? 2분의 절대값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얘는 2분의 얼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실제 원하는 건 이거는 누구하고 거리인 거야? P에서부터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에서 거리 구해야 되니? M에서 거리 구해야 되잖아. 그럼 M이라는 건 이 거리에 뭐가 돼야 돼? 중점이니까 절, 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점 N에서 y는 x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는 얘는 몇 분의? 4분의 얼마?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첨분 누구 비리에? AM 비리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하면 저 몇 루트 몇과? 3루트 2와 4분의 얼마를 루트 2를 뭐해라? 더하시면 되겠죠.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볼 때는 어?
판단이 힘든데요.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 동점 둘이네. 끝. 어? 변수 두 개네. 끝. 예, 갔어, 갔어. 변수 하나냐, 두 개냐라는 걸 자꾸 보는 연습을 이거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 갔니? 오케이. 정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으로 점철된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나중에 그러다 당뇨 와가지고 고3 되기 전에 당뇨 와서 막 인슐린 챙겨서 먹는 거 아니야? 마지막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2페이지. 자, 32페이지 질문이요. 32번 하고요. 또 30 몇 번? 1번. 31번 또 없어? 자, 32번, 31번 두 개 가겠습니다. 3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요 놈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얘네들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ABP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건 최대값, 최소값을 머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삼각형 누구의 넓이를 구하는 것부터 신경 써라. ABP.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를 잡아야 돼? 밑변하고 높이 잡아야 되지. 그러면 확인하는 거야, 빨리? 확인했어? 밑변 누구 잡아야 되니? AB. 왜? A와 B가 무슨 점이니까? 정점. 그렇지. 그럼 높이는 점 누구에서? P에서 무슨 바를? 수선의 바를 내리는 거니까. 자, 다시. 정점이라면 현재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놈의 식기. 그럼 P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수선의 발 내린 높이가 최대가 나와야 돼? 최소가 나와야 돼? 최대가 나와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언제 최대 나와요? 곡선 위의 점과 선분 AB는 직선이죠. 직선. 됐냐 안 됐냐? 거기 길이의 최대 최소 언제? 평행한. 누구와 평행한? AB와 보안. 평행한.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지. 예, 갔어, 갔어. 그래서 이걸 하나로 끝내시라고. 요게 가끔은 점 P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 점직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를 쓸 때도 있기는 해. 그거 머리에 지우시라고. 하나로 가자니까, 하나로. 예, 갔니? 그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곁다리로 익히는 거고. 예,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먼저, 자, AB의 길이. 선분 AB 길이는 얼마 나오게 될 것이고? 3루트. 3? 오케이. 3루트 3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러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선분 AB의 뭐까지 찾아줘야 돼, 이제? 3루트. 2. 아우, 좋다. 3. 잘못 충전했어. 어? 야, 당을 충전했으면 이게 머리가 돌아야 되는데 장 충전되는데 아닌 거 아니야? 머리가 들더라? 부족한가? 어? 부족해. 어? 실수라고 없어. 왜? 실력이지. 야, 신경 틀린 게 무슨 실수야. 실력이지. 됐니? 그런 다음 알아야 되는 건 이제 AB의 뭐를 찾아야 되니? 다시. 점 P는 언제? 누구와? AB와. 그러니까 AB에 뭐 알아야 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알아야지.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AB에 뭐 찾아야 돼? 기울기 찾아야 돼. 기울기 얼마? 1. 됐냐? 그러면 Y는 이제 어떤 함수와? 시작. Y는 X. X. 플러스. K라는 함수와 다음 Y는 누구? 루트. 3x 마이너스 3x. 둘이 뭐할 때? 접할 때. 그 유일하게 뭐 사용 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께는 그대로 풀려면 열립 거까지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좌우 행면 뭐 들어가야 돼? 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럼 바로 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5제곱은 k제곱은 얼마? 3x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당연히 정리 들어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얼마가? 3은 0 나올 테니까 판별식 쓰게 되면 얘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됐어? 그럼 몇 k제곱? 4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여기에 몇 배 한 거? 네. 4배 한 거, 마이너스 몇 K제곱? 4K제곱, 마이너스 12는 얼마? 0. 그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2K, 다음 마이너스 얼마? 3이 0이니까, K는 얼마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높이는, Y는? Y는 x-4분의 1이라는 직선과 다음에 직선 누구하고의 직선 누구하고의 거리를 A, B하고의 거리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직선 AB하고의 거리인데 얘하고 그 직선 AB는 뭐한 거니까 얘는 서로 평 행방한 거니까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저만 한 잡으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굳이 잡지 말고 여기 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계산하기 당연히 뭐한 놈? 편한 놈. 됐냐 안 됐냐? 몇 콤마면? 1콤마 0. 그러면 그대로 이항시키면 x-y-4분의 1은 0과 다음 1콤마 0 사이에 뭐 구하면 되니까? 거리 구하면 되니까 시작. 5분의 루트 2분의 절대값 얼마?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얘가 얼마로? 4분의 3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4루트 몇 분의? 2분의 3 나오겠죠. 됐니? 그럼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였고? 3루트 2였고 높이는 5분의? 4루트 2분의 얼마? 3 나올 테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다음 832번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832번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과 외분은 항상 뭐 하는 게 기본이고 찍는 게 기본이고 됐어 안 됐어? 다음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 어떻게 한다? 따로 한다. 기억나나? 됐니? 다시 내분과 외분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자꾸 외우는 습관을 우린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니? 물론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고3 때까지 끌고 갔을 때 내가 고3 때까지 공식을 기억할 거라는 거야. 아니잖아. 당장 내분의 공식 지금 쓰라 그러면 너네 기억나? 안다. 1학기 거를. 이해갔냐 안갔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반드시 내분 외분은 모아는 습관부터 찍는 습관부터 특히 외분 내분은 워낙 쉬우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 어떻게 한다? 따로 한다. 표현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Y는 X 플러스 1이 어느 축과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뭐? A. 이 직선과 Y는 루트 AX-3이라는 게 누군지는 몰라. 됐니? A값 때문에 모르잖아? 근데 얘네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을? 두 개의 점을 뭐라고 한대? B하고 C라고 한대.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때 점 누가? B가 성분 누구를? AC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뭐 할 때? 내분할 때.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그림 모양을 일단 보게 되면 어쨌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당연히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을 이용을 하면 X절편과 무슨 절편을 이용하면 y절편 이용하면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이 그려질 겁니다. 됐니? 다음 y는 이제 누구를 그려내야 되는데 루트 누구를 그려야 되는데 a, x, 마이너스 3을 그려야 되는데 됐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부터? 정의역부터 가야겠죠. 맞아 틀려. 정의역 x는 누구보다? a분의 3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다. 확신해? 확신해? 알아볼라.
몰라. 오른쪽이 될지 왼쪽이 될지 우리는 A 범위에 따라 달라. 맞아, 틀려? 그럼 그냥 우리 또 놔둬야지. 다음, 치역, 누구는? Y는 뭐보다? 0보다 그렇다. 그럼 시작점을 정확하게 하나는 알아볼라. 알죠? 시작점이 무슨 좌표? 그렇지. 그러니까 Y 좌표가 얼마인 선상에서? 0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A 부호에 따라서 잡고 나갔다라는 요 모양이 되려면 이런 식이 그려진다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약간이야. 그렇다면 이 무리함수와 요 무리함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니?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 때려주면 못 만나 당연히. 왜? 얘는 무슨 함수고? 무슨 함수? 증가 함수. 얘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그러면 당연히 하나 증가하고 하나 감소하고 있고 하나 증가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런 음식기가 서로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얘도 무슨 함수가 돼야 돼? 당연히 무슨 함수가? 증가. 함수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져야지 어쨌든 두 개를 갖겠지요. 위치는 몰라도. 표현이 해봤니? 근데 저 A분의 3이라는 놈의 식기가 이 지금 점 A 마이너스 1콤마 0이라는 점보다 오른쪽에 존재해.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니? 한 개의 점. 근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문제는 다른 데로 하셔야죠. 표현이 해봤어 안 갔어? 표현이 해봤니? 그러면 어쨌든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예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만나는 점 얘네들을 뭐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B와 C라고 한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다시 함수 문제는 우린 무조건 계산이 우선이다? 아니라 그랬잖아. 뭐해라 제발. 뭐해라. 그렇지. 다시 뭐해라. 제발 머리에서 이걸 까먹지 말라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함수라니까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라고. 함수라고. 뭐해라. 그려라. 그려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쌤 저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그리는 습관을 빨리빨리 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시험 문제 풀 때 빨리 뽑아내는 연습을 평상시 하시라는 거지 평상시에 백날을 혼자서 이거 쳐다보면 뭐합니까? 안 늘지요 당연히. 됐니? 그러면 어쨌든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후딱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렸더니 만나는 점을 각각을 뭐하고 뭐라고 얘기한대? B와 C라고 한대. 근데 누가 B고 누가 C인지 현재 알아볼라? 모르는데 문제에서 점 B가 점 누구를? AC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뭐 한대? 네분한대.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B가 돼야 되고 여기가 뭘로? C가 나와야겠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지에서 보세요. 이때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2대 얼마? 3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이제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맨날 해야 될 건 무슨 좌표, X 좌표, Y 좌표 어떻게 해라? 따로 해요. 됐냐 안 됐냐? 그럼 따로 하니까 그 얘기는 점 A에 무슨 좌표 알아? X 좌표, Y 좌표 둘 다 알아볼라. 알지? 그러면 이 음식이 무슨 발레리냐? 수선의 발레리냐? 이 음식이 무슨 발레리냐? 수선의 발레리냐? 여기가 2대 3이니까 몇 대 몇? 2대 3. 그렇지. 이게 우리가 하는 내분 외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좌표 따로 해.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요 놈의 식기 그대로 똑같이 수선을 달려졌어. 몇 대 몇? 2대 얼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자 이제 갑니다. 어떤 B가 성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좌표를 알면 좋은데 더 이상 알아몰라. 몰라. 그럼 B례식 나왔어. 뭘 풀어라? B례. 그렇지. 다시 B례식 나왔어. 뭘 풀어라? B.
비례, 상수.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잡아내면 몇 K? 몇 K? 2K. 그럼 요 길이는 몇 K? 3K. 그럼 이 점 B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몇 K?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K. 이해 안 가는 사람? 다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K만큼 간 거거든. 다음 또 누구의 좌표? C의 X좌표. 얘는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렇지 오케이. 됐냐 안 됐냐? 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자꾸 못 써먹는 연습해라. 직선 나오면 누구 써라? 기울기 얼마? 1. 다시 못 써먹어라. 기울기 제발 좀 써먹어라. 기울기 얼마? 1. 물론 얘를 그대로 갖다 놔서 식표현해도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 길이 그럼 몇 대 몇 대야 돼? 1대 1 나와야 되지. 이 길이 얼마야? 2K였잖아. 그럼 이 길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전비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몇 K? 2K. 점C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몇 K? 5K. 표현이 얘가 써놨어. 표현이 얘가 님? 그렇다면 얘네 두 점 B하고 C가 이 어디 위에? 직선 위에 뭐하고 존재하지요? 그렇단 얘기는 직선이 이 점 B를 뭐해? 지나. 점 지나 뭐해? 했더니 식 성립하네. 끝. 그러면 여기 직선 위에만 존재하니 B하고 C가? 아니지. 어디도 존재하니? 어느 함수에? 무리 함수에도 뭐하는 거야?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기본기 그림 표현하고 그 다음 모양 보시면 아 대입해야겠다라는 게 보이셔야죠. 그림에 점 지나니까 대입하면 시작 2K는 루트 A 곱하기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음 5K는 루트 A 곱하기 다음 5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식을 뭐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풀려면 좌우 양변 뭐 하는가? 제곱하든가. 쌤 제곱한 게 저한테 너무 힘든데요? 제곱한 게 힘드시면 표현 이해갔어? 다시 뭐 한 게 힘드시면 제곱한 게 힘드시면 K 하나 날려도 되지요? 일단 같은 루트 나오니까 바로 됐냐 안 됐냐? K 하나 날리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누구는? K는 5분의? 2분의?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가 싸갔어. 그럼 여러분 시키면 5 곱하기 몇 분의? 2분의 루트 A 곱하기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하는 거? 3 하는 게. 다음 루트 A 곱하기 5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3 나올 것이고. 됐니? 다음 누구 이항시킨 다음에? 이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 뭐? 그렇지. 이게 제일 편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이제부터는 열림의 영역이니까 문자 몇 개? 두 개. 식 몇 개? 두 개. 풀어져 안 풀어져? 풀어져. 그냥 열림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놈식이 넘어가면 얼마? 2 양변 뭐 하면? 제곱하면 여기는 몇 배? 25배. 다음 뭐 곱하기? A 곱하기 다음에 얼마? 2K-1 다음 마이너스 얼마? 3 나오고 여기 몇 배? 4배. 4배. 다음 뭐 곱하기? A 곱하기 다음 얼마? 5K-1 다음 얼마?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그럼 어쨌든 요놈 정리해주면 되니까 25A를 여기다 곱해야겠죠? 그럼 요놈 식이 곱하게 되면 얼마에? 50 A 곱하기 뭐에다가? K에다가 다음 25A 곱하니까 마이너스 몇 A? 25A.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이너스 얼마? 75와 다음 여러 무식기는 여기 곱해주면 되니까 몇 AK? 20 AK 됐니? 다음 여러 무식기 그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몇 A? 4A 다음 마이너스 얼마? 12 그럼 일단 정리하게 되면 몇 AK?
30, AK. 다음 마이너스 몇 A? 21 A. 다음 75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 63은 얼마? 0. 숫자 일단 떨 수 있죠. 얼마 떨어? 3 떨어. 되냐 안 되냐? 3 떨게 되면 그러면 몇 AK? 10 AK.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얼마? 21은 얼마? 0. 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문제에서 누구 값 찾아야 돼? A값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자 누가 날아가야 되니? K 날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식을 누구든 누구든 하고 고쳐야 돼. 다, 그렇지. K 날아가야 되니까 누구든 하고 고쳐야 돼. K는 하고 고치면 K는 5분의 10 A분의 몇 A? 7 A 마이너스 얼마? 21 나오지. 그걸 다시 뭐 해버리면? 같다. 아 플러스 얼마? 21 나오죠. 다시 뭐하면? 같다. 넣어버리면 A에 대한 식으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요때 K를 날리기엔 K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갖다 내면 조금 어떻게 돼? 복잡해 보이지? 그러면 차라리 K 날리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K 날리지 말고 누구를 날리는 게? A 하나 날리는 게 좀 더 편하겠지. 표현 이해갔어, 갔어.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누구를 빼서 묶어서, A 빼서 묶으면 10K-7이 얼마? 21 될 테니까 A는 10K-7분의 얼마로 21을 갖다 넣으셔서 계산하신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니까. 이해 갔니? 쌤 계산 너무 들어온대요? 고등학생인데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계산은. 표현 됐냐 안 됐냐? 당연히 하셔야지.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자꾸 잡아놓고 그 다음에 A 갖고 하시는 거는 요거 갖다 놓고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바로 전까지니까 어디까지냐? 100 몇 페이지까지냐면 오답을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어디냐? 114페이지까지 오답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에세이보는 알았어? 하고 가시죠. 뒤에 수업이 있어. 안 돼. 하고 가. 네? 엄마한테 전화했어. 언니 왜 이렇게. 하고 가. 직업해. 뭐 하고 해? 저 직업하면 안 되는데. 직업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너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직업 한 번도 안 했어? 무슨 소리인데? 거의 안 했어요. 어? 아 그러니까 거의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조금.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지각해도 되고 거기는 지각하면 안 돼? 와 양아치니? 와 양아치니? 안 돼 한번 봐 오래 안 걸려 한번 봐 한번 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아이 그치 뭐 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잘 배워라.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야. 제대로 정확하게 안 배우고 맨날 이상하게 문제 배우니까 그게 문제라서. 알았어? 뭐? 프린트? 뭐? 응? 어? 아직 안 봤는데? 아 딴 데다 해가지고 가고 싶으면 안 될까? 여기서 계속 다시 처음부터 풀어. 설명하면서 풀어. 다시 시작. 그게 아래에 있니? 봐! 형서야! 내가 왜 지금 설명을 하고 했냐면 너 딱 이거 풀어놓은 느낌은 내가 필기해준 거 그냥 벗겨놓고 바로 낸 거야. 맞아? 그잖아. 이건 공부 아니야, 형서야. 이해갔니? 너한테 내가 자꾸 공부 방법을 바꿔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을 붙이라고. 야 풀어낸 걸 내고 벗겨서 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다시 누가 밑에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누구는? 그러면 얘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럼 뭐 알아야 돼? 뭐 할 수 있니? 사람 있어? 어, 우왕이 싫어 가라.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럼 기다려. 끝날 거야, 아마. 네. 잠깐만 기다려. 응? 몇 콤마면? 0콤마. 그럼 너가 지금 그린 직선이 0콤마 0을 지나니? 이해 갔어? 거기서부터 하셔야 된다고. 이걸 네가 직접 다시 풀어보는 게 이게 오답노트를 푸는 거의 목표인 거야. 내가 풀어준 걸 참고하면서 그냥 베껴서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